부드럽게. 왼손 드리블은 정확히 일자로 눌러. 자연스럽게. 강하고 빠르게. 어이구, 왼손이 기가 막히네.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투볼 드리블 웜업 할 거야, 아까 했던 대로. 자, 로우탭 치고 파운드 치는데 이걸 약간 더 극단적으로 하려면 정말 빠르게, 정말 느리게. 이 파운드 자체가 최대한 느리면 더 좋아. 그러니까 완전히 너는 이 반쪽인 거야, 다. 시작! 더 느리게 쳐봐. 근데 제일 좋은 건 그 로우탭을 잊어버리는 게 좋아. 그냥 걔만 신경 써, 파운드를. 더 빠르게 해볼래, 더? 그렇지. 자, 반대. 자, 호흡하고 이빨 악다물지 말고. 자, 10, 9, 8, 7, 6, 5, 4, 3, 2, 1, 스탑. 근데 왼쪽 약한 거를 자꾸 의식하면 안 돼.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꾸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건데, 하기 전부터? 슛 쏘기 전부터? 아씨, 안 들어갈 것 같아. 그거 하나, 그 생각 하나 때문에 확률이 반토막 나버려. 이번에는 인앤아웃이 되는 거야, 인앤아웃. 마찬가지로 파운드 치는 거. 그 다음에 그대로 한쪽만 감아. 얘가 자꾸 애매하게 감아지지 말고 얘는 누른 상태, 한쪽만. 자, 시작! 앞에 보고 부드럽게. 오케이, 자, 반대. 고! 오케이, 자, 스톱. 이번에는 인앤아웃을 이렇게 치잖아. 말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지? 이번에는 바깥에 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게 대부분 애들을 시켜보면 컷 드리블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깐다고 자꾸 이렇게. 내가 그냥 한 손만 하면 손에 붙어 있어야 돼, 공이. 친 상태, 감아서. 박자가 똑같이 맞아야 돼, 오케이? 계속 감아야 돼, 감아야 돼. 왼손 드리블은 정확히 일자로 눌러. 20계단 반대, 반대 집중. 어허, 어허. 더 집중. 안 되는 거 의식하지 말고 하려고 노력해야지. 오케이, 스탑. 이게 중요한 게 있어. 나중에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처음에 오른손으로 감을 때는 이 왼손이 오지 않아.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할 때는 서로 몰려, 공이.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야. 왼손으로 자꾸 뒤로 감을 때 이걸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얘를 너무 놔버려. 얘가 어떻게 돼? 자꾸 근처에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드리블 칠 때 우리가 지금 반만 잘라서 하는 이유가 컨트롤이 우리가 맨날 시합 때 똑같은 동작만 하지 않잖아. 변환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양손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 한다 그래서 얘는 신경 안 써? 그러면 우리가 시합하다가 오프핸드 쓰거나 갑자기 볼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면 깨져. 밸런스도 그렇고 다 캐치도 그렇고 똑같아야 돼, 똑같아. 그치? 자, 이번에는 포켓 드리블이 돼, 포켓. 근데 마찬가지 처음엔 투 드리블 치고 땡기는 거야. 하나, 둘, 땡길 거야. 근데 얘가 같이 들지 마. 정확히 플로 드리블만. 얘가 포켓이 들어갔다 나와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 그치? 시작! 강하게 당겨. 왼손 뒤집어지지 마. 자연스럽게. 포켓 더 당겨도 될 것 같아. 옆구리. 극단적으로 해야 돼, 극단적으로. 아, 왼손은 왜 뒤집어져, 왼손은. 반대. 고! 더.
오케이, 스톱. 마찬가지 포켓도 그래. 우리가 시합 때도 리드 드리블 자체가 몸보다 공이 앞으로 나가야 드라이빙이나 무슨 스피드 자체가 빨라질 거 아니야? 근데 넌 지금 포켓 드리블 하고 나서 공이 여기 있단 말이야. 최대한 앞으로 뻗어서 나와주면 좋겠다. 달라. 그 몇 센치 차이가 인게임에서는 충분히 더 넓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수비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에 말리는 거야.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거를 드리블 연습 자체를 맨날 내 근처 짧게 하니까 드리블이 여기서 쳐지면 몸은 틀어지고 스피드는 안 난다고. 그렇지? 항상 연습할 때 포켓 드리블은 특히.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레그스루를 한다고 치자고. 스킵 레그스루를 했는데 대부분 공이 옆에 있잖아? 아니면 뒤에 있거나? 이거를 연습을 그렇게 하면 여기다 때리고 나가는 건 똑같아. 밀고 나가야 된다고, 동작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원 드리블이 없어. 바로 포켓이 돼. 하나, 둘, 이렇게 될 건데 뒤집지 말고 최대한 바로바로 때릴 거야. 나올 때, 오케이? 최대한 빨리 한다고 생각하고. 자, 준비, 20개, 시작! 오른손 최대한 버텨야 돼. 강하고 빠르게. 오케이, 반대. 왼손 조심. 리듬, 리듬, 리듬. 왼손 신경 써야 돼, 왼손. 오호, 오호. 오케이. 자, 투 드리블 치고 리버스로 감는 거야. 마찬가지 스텝이 최대한 벌어진 상태에서 플롯 맞춰주고 얘는 리버스로 넘어가. 이것도 같이 맞는 건데 뭐 너무 안 맞춰도 되니까 일단 집중해서 정확히 뒤집어. 하나, 둘, 땅이 맞아야 돼. 만약에 얘가 그대로 가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완전 엇박이, 그지? 하나, 둘, 최대한 맞춰줘. 더 엇박되면 안 돼. 최대한 비슷하게 탁 떨어져야 돼. 꺽! 더, 더, 더. 아씨,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 연습한 게 계속. 띄워서 기다려. 안 맞아. 나한테 물어볼 거 없이 바닥에 닿는 리듬이 다르잖아, 지금. 이렇게 되면 깨진 거야. 집중, 집중, 집중. 반대! 자, 12개. 집중하세요. 리버스를 시작! 아이, 해, 또! 괜찮아, 해! 어이구, 왼손이 기가 막히네. 해, 이어서. 자, 세 개. 하나, 둘, 스톱. 오케이. 자, 볼 하나 주고 자유투 원샷. 차무님.